실책 하나가 불러온 대량 실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선발 투수 이민호는 2회 손시현의 실책 이후 급격히 무너졌고 타선은 2회 이호준의 트럼프 이후 추가 득점 없이 침묵했습니다. 패배 속에서도 수확은 있었습니다. 신인 정수민은 5이닝 4개의 탈삼진 2실점으로 남은 이닝을 모두 책임졌고 김준환은 3안타 경기를 펼치며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위닝 시리즈를 건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 나섭니다. 양팀의 에이스 해커와 김광현이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NC 다이노스의 선발 투수 해커는 이번 시즌 4경기에서 3승, 평균 자책점 2.81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다운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등판부터는 매경기 6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긴 이닝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SK를 상대로는 지난 시즌 3경기에서 1패, 평균 자책점 9.37을 기록했는데요. 대량 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있었지만 7월 15일 경기에서는 야수들의 실책으로 실점하는 불운 속에서도 긴 이닝을 막아줬습니다. 현재 해커는 작년 9월 8일 광주 기아전 완투승을 시작으로 선발 6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6승 중 5승을 원정 경기에서 따냈을 정도로 적지에서 믿음직한 투구를 펼쳐줬습니다. 우리 선수단 역시 올 시즌 해커가 등판한 경기를 모두 승리로 이끌면서 더욱 힘을 냈는데요. 그런 만큼 에이스 해커가 이번 원정 등판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풀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개인 통산 100승에 도전하는 SK 선발 김광현은 이번 시즌 4경기에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 3.6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등판이었던 19일 넥센전에서는 역전 홈런을 허용하며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이노스를 상대로는 지난 시즌 선발과 불펜으로 한 차례씩 등판해 1승 1홀드, 평균 자책점 10.13을 기록했습니다. 선발로 나섰던 4월 12일 경기에서는 타선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5이닝 동안 6점을 내주며 투구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김광현은 오른손 타자를 상대할 때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박성민과 유독 어려운 승부를 펼쳤는데요. 우리 타선의 또 다른 우타자 김성욱도 김광현을 상대로 2타수 2안타를 때려내며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최근 김광현이 체인지업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피홈런이 늘어난 점도 공략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인천 SK 행복드림 구장이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인 만큼 우리 타선이 다시 타격감을 되찾고 해커의 연승을 도와주길 바라겠습니다. 두 차례 연속 위닝 시리즈에 도전합니다. 에이스가 등판하는 오늘 경기에서는 집중력을 되찾고 한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우리 NC 다이노스와 SK 와이번스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가 펼쳐집니다.